이번 여름 벌써부터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미리 선풍기 정비를 하려고 에어컨 실외기실을 열어보았어요. 부피가 너무 커서 엉망진창 쌓여있는 선풍기들. 비닐을 씌워뒀어도 먼지가 가득하니 남편도 꺼내면서 짜증이 났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비닐을 벗기면서 엉켜있는 선들 때문에 완전 성질이 난 거 있죠? 선풍기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들 저희 집만 있는 건 아니죠? 그동안 유선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정말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제한적인 선 길이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도 힘들고 그 선에 덜렁대다 걸려 넘어지는 일상. 거기다 여름 지나고 선 정리해서 비닐 씌워 보관할 때 이렇게 큰 걸 또 어디다 보관하나. 눈치 없는 오래된 선풍기들은 소음도 어찌나 큰지. 이런 선풍기는 어떠세요? 소음 걱정 하나도 없는 도서관보다 조용한 선풍기. 선이 없어 어디든 원하는 곳에 이동이 편리한 무선 선풍기. 저는 설거지할 때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도 꼭 틀어두고 있어요. 아직은 요 선풍기 한 대만 틀어둬도 땀 흘리지 않고 요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비 오거나 습한 날은 욕실에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 틀어두기도 하고요. 실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 아니죠? 우리 부모님 일하시는 밭에도 갈 수 있는 무선 선풍기. 밭에서 선풍기도 다 틀고. 뜨거운 햇빛 아래 밭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무선 선풍기에 늑대까지 세팅이 되니 세상 좋아졌다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캠핑이나 야외에 놀러 갈 때도 여름에 무선 선풍기가 필수인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에 누워 선풍기 바람 솔솔 쐬고 있으면 잠이 솔솔 힐링의 순간입니다. 선풍기 교체하거나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디디올의 무선 서큘레이터형 선풍기. 선풍기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선풍기 구입하실 때 보관하기 편리한지 꼭 체크하세요. 선풍기는 사용기간보다 보관기간이 긴 계절 가전이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일수록 보관 관리하기가 편하죠. 디디올의 선풍기는 수납에 최적화된 구조로 좁은 공간에도 쏙 보관 관리하기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다시 조립해서 사용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지대와 리모컨을 모두 꺼낸 뒤 지지대는 원하는 높이로 조립해주세요. 총 3개의 지지대로 2단 또는 3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마지막에 헤드 부분을 돌려서 연결해주면 초등학생도 조립할 수 있는 쉬운 조립법의 디디올랩 선풍기랍니다.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작동시킬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좌우 30도부터 120도까지, 상하 30도에서 90도까지 회전 가능합니다. 상하 좌우 동시 회전도 물론 가능하고요. 여러 방향으로 헤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에어 서큘레이터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 한여름엔 에어컨이랑 꼭 같이 사용하세요. 집안 구석구석까지 시원해져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있거든요. 허리 숙여 불편하게 조작할 필요 없이 꼿꼿이 허리 세우고 헤드 뒤쪽 버튼으로 조작하세요. 풍속, 회전, 타이머, 배터리 잔량까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창도 있어요. 바람 세기는 1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일반풍 외에도 자연풍, 수면풍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해요. 무드등 기능은 밤에 간접등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BLDC 모터인가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한 달 내내 사용해도 전기세가 3,360원. 믿기시나요? 전기세 절약은 물론 도서관보다 조용한 소음이라 아이들 잘 때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세 번째, 무선 선풍기이면서 대용량 배터리인지도 꼭 체크하세요. 디디올의 무선 선풍기는 10.8V 기준 26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전원 어댑터 없이도 최대 33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세척 관리가 편한지도 꼭 체크해보면 좋은데요. 디디올랩 선풍기는 전체 부품 모두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 지나고 선풍기 넣을 때쯤 되었을 때 깨끗이 물 세척한 뒤 물기 없이 바짝 닦아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선풍기 씻는 게 제일 귀찮아서 항상 남편이랑 눈치 싸움 하다가 1년 내내 방치되어 먼지 한가득 쌓여있는 일이 많았는데 웬일인지 앞으로는 남편이 맡아서 세척까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척 후에는 전용 보관 가방에 쏙 넣어서 먼지 쌓이지 않게 수납함에 보관해주면 되겠죠? 팬트리도 좋고 옷장 구석에 넣어도 좋아요. 어디든 좁은 공간에 쏙 들어가니 수납 걱정이 없어요. 부피가 워낙 작으니까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무선 선풍기라 전기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디디올의 무선 선풍기와 함께 여름 필수품 넥밴드도 공구 상품으로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좋은 혜택으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집은 초딩이 둘이서 등교할 때 하나씩 착용하고 간답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어 있는 이번 여름엔 에어컨만으로 버티려고 했다가는 누진세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되실 거예요. 서큘레이터형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집안 곳곳이 훨씬 더 빠르게 시원해지니 효율적인 냉방 해보시자고요. 뜨거운 햇빛 아래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께도 한 대씩 선물해드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한여름밤 열대야 속 꿀잠을 위해서도 한 대씩.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풍기로 선택하시겠어요? 먼지 가득 쌓인 유선 선풍기 대신 디디올의 무선 선풍기, 최저가 공동구매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